자,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에 살고 있는 포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세부 사격장에서 총을 한번 쏴보려고 합니다. 지금 총소리 들리시죠? 우리가 들어가서 이게 총도 골라가지고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자, 갈까요? 자, 우리 사격장 왔는데 이제 여기 총들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총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총은 우리 뭐 권총 좋아하시는 분, 총 좋아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아실 건데 베레타라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명품이죠.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근데 총구가 보니까 45구경짜리 큰 총이에요. 이거 반동이 너무 세서 좀 별로고, 여기 이제 타루스라고 하는 브라질 경찰들이 제일 많이 쓰는 권총, 그리고 요거 이탈리아 요 베레타하고 같은 구경이에요. 9mm. 그 M16이라고 혹시 아세요? M16? 그 M16의 개량형 M16A1입니다. 한국에서 쓰는 건 못생겼잖아요. 앞에 막 이렇게 까맣게 길쭉하게. 요거는 이제 라이플 적용용 총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옛날에 써봤는데 반동이 잘 없어요.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써볼 거는 요 총 한번 써볼게요. 베레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총을 처음에 만진 게 15년 전. 라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경원 생활을 좀 했잖아요. 한국에서 총 엄청 많이 쏴봤죠, 권총. 그러니까 요거 들고 우리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사선으로 이동을 할 건데, 사격장으로 이동을 할 건데, 가시다 보면 지금 총소리가 한 번씩 들릴 거예요. 지금 이미 와가지고 이제 사격을 하고 있는 현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 친구들은 여기가 필리핀이 총기 허용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은 주말에 뭐 또는 시간 날 때 와가지고 이제 자기 취미생활로 사격을 하기도 하고, 경찰분들의 여기 지정 사격장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격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옆에 사선에서 총소리 많이 들리고 있죠. 지금 총알이 100발이에요. 100발 다 쏘면 팔이 저려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조금만 한번 쏴볼게요. 이 총, 아까 제가 고른 총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이제 장전을 해가지고 10발씩 나눠가지고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종이 표적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이 종이 표적지. 10m? 10m에 쏘는 거야? 뭐 아무 때나 형 원하시는 대로 제가 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사격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우리 현지 친구들이 다 이걸 해서 주는데 오늘은 제가 현지 친구들의 사격 통제하에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경 쓰고 헤드폰 쓰고. 이제 10발을 다 쐈습니다. 저희 제가 표적지를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제 좀 피곤하게 잤더니 정타가 하나도 없어. 다 옆으로 샜어. 한번 봐봐요. 오, 잘 쐈네. 와.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Really? 10m밖에 안 되는데. 더 멀리 놓을게. 더 멀리 놓으면 더 잘 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표적지를 갈아가지고 20m에 한번 나볼게. 오케이, 20m. 응. 아, 까는 텐, 까는 텐. 네. 응. Go, you're the good. Thank you. 보기, 끝. 빵이 대비. 알라마. 아, 10m를 그렇게 이쁘게 잘 쏴놨는데 너무 가깝다고 이렇게 또 의심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20m로 제가 다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일단 다 쏘셨어요? 네, 20m 다 쐈습니다. 오케이,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돌아가시죠. 충분히 살상 범위 안에 다 들어가. 10발이 다 들어가긴 했나요? 아, 10발은 다 있죠, 여기. 어디 한번 볼까요? 3발 정도 벗어나긴 했는데. 묶고 더블로 가볼까요? 묶고 더블로 가요. 40m. 네, 40m 가요. 아, 진짜? 네, 40m. 할 수 있어요? 도전. 자, 이제 형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케이. 40m죠, 처음이에요. 40m. 한국에도 사격장 25m가 최고이기 때문에 40m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실내 사격장은 25m가 최고예요, 웬만하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안 맞았을 것 같은데, 40m는. 표적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맞긴 맞았네. 오, 다 들어갔나? 7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40m에서 권총으로 이 정도면 잘 쏜 거래. 오, 역시, 오케이. 경호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베레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격을 해봤는데, 요게 10m. 요게 20m, 요게 40m. 우리 여기 사격 통제사 분들이 옆에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못하면 맞을 수 있어요. 분들이 통제에 어긋난 행동하면은, 강에 나가시는군요. 그렇죠. 원래 이 친구들이 총알을 주질 않아요. 오늘은 저희가 촬영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협조를 이렇게 해준 거고. 자,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아, 저도 오랜만에 총을 쐈더니 귀도 멍멍하고 지금 팔이 너무 아파요. 빵이TV가 앞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